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과 중국 관련된 사항 이슈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경제는 뭐 미국의 물가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연준이 올려놓은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될 수 있는지도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올해까지는 매파적인 견해를 계속 견제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베이비 부머들이 7,300만 명이 은퇴하게 되고요.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신규로 고용해야 될 신규 고용자 수는 무려 8,5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이 계속이 되면 서비스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데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진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6.5%로 드디어 6%대까지 떨어졌고요. 또한 그 코어 CPI 같은 경우는 5.7%로 5%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역기저효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과 그리고 연준 입장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그 전망치들이 상당히 괴리도 커지고는 있지만 4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둔화된다는 측면에서 시장대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일단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4분기에 들어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올해 중국 경제가 연초부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지금 시장을 개방을 했지만 또 이 확진자,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달리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지면 연준은 구원의 손을 항상 내밀었는데요. 네. 뭐 당장 뭐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라든지 2008년 리먼 쇼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연준이 구원투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찾아오는 이번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FRB가 과거처럼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실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중까지는 아무래도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시키고 강달러 현상을 유지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성장률이 크게 바닥권을 다지는 3분기를 전후해서는 연준도 금리 정책을 서서히 변경하는 신호음을 내보내겠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 과정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올해는 좀 빠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연준이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 충격, 침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미국 증시는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좀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IB들, 뭐 JP 모건이든지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는 목표 상단과 그리고 실제 주가는 한 1000%포인트 정도 괴리도가 보였습니다. 거의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예측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올해 말에 S&P 500 주가를 40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4,200선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저축이 줄어들면서 소비 지갑을 닫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증가라든지 그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주가 하락이라는 톱니바퀴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누적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국제 투자 은행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자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MMF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큰 손인데 현재 4조 7천억 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는데 본격적인 환류는 아무래도 터미널 레이터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되는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주시장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난 12월 FOMC였죠. 그 뒤에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올해 금리는 5.1%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될 경우에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12월 그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봤을 경우에 FRB의 그 US 경제 모델이 있는데요. 계량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하락 압력이 가장 많이 받는 시기는 올해 3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1분기서부터 2분기는 경기가 가장 침체 국면에 빠져드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가 가장 주시장이 어두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뮬레이션 결과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수렴하는 기간이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률 도 올해 중반 정도에는 5%대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모델에 따르면은 금리 정점이 4분기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0% 성장으로 떨어지는 3분기 말서부터 4분기 사이에 주시장에 큰 변곡점이 있고 이런 변곡점은 주시장이 큰 장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음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1, 2분기는 좀 경기 침체 따라 어두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3분기 말 정도는 돼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제쯤이면 이 집단 면역이 완성되고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3월 전인대까지는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을 전후해서는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일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연 면역을 획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는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중국 정부는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신형 도시화 사업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2분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의 큰 반등은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2분기 이후에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3분기 이후에나 우리가 주식시장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또 이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중국의 경기가 15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 회복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그 수요 회복의 시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은행을 통해서 600조 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낱기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증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국면에서 서서히 탈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러이 자금 집행이 우량 개발 업체들에게 집중이 될 뿐이지 부실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 올해도 양극화 현상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기지개를 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일단 부동산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바닥 탈출 신호 정도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3기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중국 경제는 올해는 그 자연 면역을 좀 빨리 획득한다면은 중국에서는 5.3%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한 4.7%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금리도 낮춰주고 지준율도 낮춰주고 그리고 각종 수요 자극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그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의 와중 속에서도 중국은 4% 내외에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